일단은 그 혹시 TV 많이 보세요? 아니, TV 잘안 봐요. 다시 보기는 봐. 다시 보기. 넷플릭스에서 소년 심판.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런 이제 드라마가 넷플릭스 있어요.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혜수 누나가 나오고 있어요. 누나 왔지? 마치 우리 누나처럼. 근데 그 누님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셔갖고 왜 결혼 안 하는지 궁금해서. 그리고 결혼? 유해진 씨랑 헤어졌잖아요. 왜 헤어졌는지. 일단 결혼 안한 것부터 할까요? 아니면 결혼 안한 것부터? 예. 네. 결혼 안한 것부터 하면은 왜안 했을까? 뭔가 집안의 가장이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주변에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 결혼하려고 했을 때그 사람 기운으로 보니까 근데 뭔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나와 이 사람 딱 처음 봤을 때 아, 그래요? 뭔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처리해야 될게 있다 뭔가 마음이 되게 편치가 않으신 것 같아 걱정거리가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뭐 TV나 이런 데 나오면 되게 엄청 인지도가 되게 높고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인데 속 안에 들여다보면은 외롭기도 되게 많이 외롭고 되게 힘든 부분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. 선생님과 같은 사주예요? 나랑 뭔 같은 사주? 외롭고 힘들고 그거 아닌가? 나도 외로운 건 맞지만, 네. 근데 나는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. 근데 네. 가족이 나를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, 이분이 뭔가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져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누나 언제쯤 결혼할까요? 결혼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. 뭔가 모르겠는데. 혼인신고를 하겠다라고 보여지진 않고, 나중에 가서 뭔가 친구 사이처럼 같이 동거 아닌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50세 결혼식을 넘으셨어요. 올리겠어요? 뭐한 남자랑 정착해서 살겠어요라고 보여지진 않아. 그럼 유해진 씨랑 왜 헤어졌을까요? 집안에 반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. 뭔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도 나오거든. 서로 사랑했는데. 뭔가 집안에 그 말을 되게 많이 따르시는 것 같아. 김혜수 씨가 응응. 신청을 왔을 때 둘이 궁합이라든지 궁합이나 뭐나 친구 사이처럼 연인 사이처럼은 되게 오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같은 취미나 이런 걸로는 되게 잘 살으셨을 것 같아. 아, 응응. 서로 집안에 반대가 반대. 있지 않았을까 싶어. 원래대로 따지면 궁합은 잘 맞는다? 궁합은 잘 맞은 것처럼 보여요. 친구 같이 연인 같이 되게 재밌게 사는 분들 있잖아. 네.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. 애를 낳는 것처럼 보여지진 않고 애는 없었을 것 같고 만약에 두 분이서 같이 사셨다면 아, 애기 안 낳는다? 애가 있어 보이진 않아 애를 갖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리고 애가 자손이 보여지진 않고 근데 언젠가는 결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아니다.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그냥 늙음하게 그런 말 있잖아 늙음하게 뭔가 그 남자친구처럼은 이렇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져도 잘하면 동거까지는 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꾸미겠다, 가정을 꾸미겠다라고 보여지진 않아. 자기가 책임져야 될게 되게 많아 보여. 김혜수 씨가 그래도 뭔가 그러면 마음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 안 터지면 다행이다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. 한 50대가 넘으셨는데 실물로 보면 50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봤거든요. 봤어요? 네. 이쁘겠지? 엄청 이쁘죠. 개인적인 생각이죠, 이거는.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접어두신 것 같아. 근데 지금은 외로운 것도 많이 지나간 것 같아. 그냥, 내 삶이 이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. 그냥 촬영하고 뭐 이런 거. 재미가 없어, 솔직히 말하면. 여자로서의 삶은 없어 보여요.